이분은 그 어려서는 아버지가 학식이 높은 관리였는데, 이런 건의를 많이 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바로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청산 가부가 되고 생계를 위해서 악적이라는 관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수도에서 출장을 온뭐 이런 원진이라는 사람인데 시를 갖다가 둘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정이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시, 김소월 시인의 스승인 김억 시인이 번역을 해가지고 김성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꽃잎은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다 기약도 없네 이런 그 노래로 뒤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화계 불동산이요 화락 부동비라 꽃이 펴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었고 기뻐 상줄 상자도 되고 뭐 기뻐할 상자 꽃이 떨어지는데도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네 피고 지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용문상사처요 화계 화락시라 상사처 그리운 사람은 어느 곳에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여기에서 이제 작자의 심정은 안타깝고 허탈,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 화려한 봄날에 대조적으로 너무 비통한 이런 심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서 풀잎을 따서 풀잎을 엮었다. 남결 초동심하고 장이유지음이라.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풀을 엮어서 이 풀을 갖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님에게 보내고자 하였네 하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그 그리움이라든가 그 근심을 잊어버렸어요. 춘수 정단절 봄날의 그리움의 근심을 단절 그리움이 잦아들 적에 춘조 어디선가 새한 마리가 짝 잃은 새한 마리가 복의 명이네. 그렇게 다시 서글프게 울어대는 바람에 또 기분이 더 슬퍼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봄이 되면 이런 그 목련화라든가 이런 뭐 약간 붉은 목련 이런 목련이 피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뚝뚝 떨어지고 그 순식간에 왔다가 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때에는 그 꽃들이 향기를 품고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나비라든가 벌들이 날아옵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들을 나비들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꽃들은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색깔과 더 화려한 향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요로 번안된 건데요. 풍화 일장노요 가기 유묘모라 바람의 꽃잎이 나날이 늙어가고 나날이 시들어서 떨어져가고 가기 아름다운 그 기약은 오히려 아득하며 아득하고 아득하여라. 만날 날은 오히려 아득하게 기약이 없어지네. 이 원진이라는 사람이 11살 나이가 많은 이
설도라는 여인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마 바빠서 못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 수도로 가버리게 되면 공무에 바빠가지고 저 지방에 있던 한갓 여자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이제 여자는 자기보다 11살이나 어린 그 원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마 이 원진이라는 사람이 뭐 요즘에 정치인 누구처럼 총각이라고 쏘개고 뭐 이렇게 혼인빙자 뭐 이런 걸 한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이 원진이라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결 동심인 사람의 마음은 맺지를 못하고 그 내님과의 마음을 맺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도 못하고 헛되이 공짜 빌공짜 중 헛되이 아무런 영양가 없이 이 풀들을 엮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풀들을 엮어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풀들을 이렇게 뭐 새끼 꼬듯이 꼬거나 또는 옛날처럼 시계를 만들거나 반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 차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죠? 나감 화만지요 번작 양상사라 어찌 낮자에 참을 감지하죠. 그죠?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가지마다 꽃들이 가득하고 가지마다 꽃들이 가득하고 상사 이 상사병 이 그리운 마음은 양두 배로 더해지고 더 괴로워지는구나. 아, 이게 정말 큰, 이게 요즘같이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시절에 이 상사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진이를 좋아했던 어떤 총각도 상사병으로 죽었다고 하고요. 이 옛날에는 이 해수할 길이 없어가지고 교통이 멀고 통신이 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저 수조경이요 춘풍지부지라 옥저는 이제 옥 젓가락인데요. 이게 젊은 여자의 눈물을 옥저로 은유를 했습니다. 한시에 보면은 빗방울을 갖다가 은죽이라고 합니다. 하얀 물줄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은빛 대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죽 여기서는 여자의 눈물을 옥저 옥젓가락처럼 이렇게 아침 거울에 떨어지네. 상당히 심각한 그런 그 상사병인데요. 춘풍지부지 봄바람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주 애절한 그런 시인데요. 이 연하의 남자를 좋아하고 이러면, 그리고 또 아마 여기 이 원진이라는 사람은 관직이 신분이 조금 그래도 높은 사람이고, 이 설도는 그 뭡니까? 조금 신분이 낮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원진이라는 사람은 아마 설도라는 여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이제 또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설도라는 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64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애절한 사랑의 시인데요. 이 부분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이 부분이 시로 이렇게 시가 아니라 노래로 이렇게
최근에 불렸습니다. 그리움을 나타내는 꽃말이 이게 이제 능소화라고 합니다. 능소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담을 타고 넘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몰래 본다 이런 뜻에서 능소화가 꽃말이 그리움이 됐다고 하고요. 이 능소화는 약간 초여름에 피는데 제가 이 서울 강남인 그 서초동에 살때이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그 고급 빌라 담장에 이런 능수화들이 피었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뭔가 집들이 이렇게 꽃이 있으면 굉장히 품격이 있고 집 주인이 매우 고상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언젠가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은 단독주택이 있다면은 이런 능수화 같은 이런 꽃을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루소 인문경제TV의 시를 좋아하는 경제학 박사 우재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을 힘차게 한번 눌러주시면 더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걸로 더욱더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